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휴마시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좀 시간 끌기용 조정 구간도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죠. 오늘 지수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추세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봉이 하나 떨어졌고 그 뒤로 이틀 동안 옆으로 누워가면서 시간을 좀 끌었는데요. 그 시간 끌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.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정고점 라인을, 그러니까 이 음봉의 저가 라인을 이탈하면서 종가가 형성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단 키트라든지 뭐 진단 키트는 사용을 하겠죠. 뭐 확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. 일본도 이제 뭐 여행을 조금 규제를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, 우리나라도 해외 쪽에 갔다가 귀국할 때 그 진단 뭐 코로나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,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회 경제 활동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, 오히려 이 코로나로 연관되어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뭐 진단키트, 백신, 그러니까 뭐 치료제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. 자, 뭐 일단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,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돈은 또 많이 벌었을 거니까 그 축적되어 있는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돈으로다가 또 다른 데 투자하고 계속해서 좀 넓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, 휴마시스가 소수주주를 좀 열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주주총회가 열렸다라고 하는데, 이사의 보수한도가 8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다라는 안건이 제시가 되었는데, 올해 초 정기주총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정반대 입장을 좀 내놨다. 사측이 선택적으로 주주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소수주주 측의 입장이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돈은 좀 많이 벌었겠죠.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.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났는데, 지금 뭐 보수의 한도가 8억밖에 없으니까 내가 1000억을 벌었는데 8억밖에 못 가져가, 그러니까 이제 돈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, 이게 소수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야, 니네들 회사 고생했다, 너희 이사들 이만큼씩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어 라고 얘기할 리는 없겠죠. 그러니까 선택적인 주주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측이랑 좀 친하거나 아니면 조금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 해갖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죠.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, 이런 귀에 뉘앙스로 좀 들릴 수가 있는 거고, 그 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영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진단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 라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죠. 그래, 너희들 돈 벌었고 그동안에 못 벌었던 돈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투자하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, 너도 나도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뉘앙스에, 아니면 그 정도의 좀 생각이 나올 수 있는, 그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. 일단은 동남아시아의 맞춤형 제품을 좀 공개한다, 그래서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데요. 싱가포르 의료기기 그 전시회 2022에 참가를 합니다. 뎅기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검사 제품 등을 공개해갖고 새로운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도 나와주고 있는데, 당연히 이런 건 해야 되겠죠.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쓸 때가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휴마시스가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콤보 신속 검사 키트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진단의 그 당화 혈색소 분석기를 공개합니다. 거기에다가 또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했던 댕기 콤보, 그 다음에 휴마시스 인플루엔자 카드 플러스 제품도 좀 선보인다라고 하니까,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사의 외향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겠죠.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판매할 것들이 많아갖고 거기서
뭔가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당장의 차트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정도의 반등폭을 우리가 하나의 단기 반등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벌써 1차거든요. 그러면 떨어지는 3차 라인이 있고 그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예요? 이 12,000원까지 한번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,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,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, 이 하락폭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스무리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2,000원 언저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도 요 정도의 상승폭, 요 정도의 상승폭, 물론 똑같은 상승폭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액션이라든지 어떠한 뉴스가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등 역시 막 이런 데까지 올라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. 반등이 살짝 나온다 손치더라도 최대치가 14,000원 언저리 구간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휴마시스만 놓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. 물론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기다리기 위한 그리고 이 상승을 기다리기 위한 이러한 하락폭을 인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른 대응이라든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. HRB2019 입력하시고요.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 요청해 놓으시고요.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거예요.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가위 이벤트입니다.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혜택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오늘도 화성밸브라는 종목들 매매했고요. 그 다음에 GITEC이라는 종목도 매도 진행을 했죠. 이런 것처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저희가 최소한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러시면 언제든 괜찮습니다.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부터 이제 당장 명절이에요. 추석이잖아요.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좀 푹 쉬셨다가 저희 쪽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